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.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커요. 조금 무겁기도 해. 보통 사람보다는 3kg 더 커요. 배운 적은 없어요. 커서 그냥 제가 쳤어요. 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. 손을 가지고. 손이 아프진 않으세요? 아프죠. 이렇게 살짝 치면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피아노 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. 무슨 병이에요? 혈관기형. 이게 안이 거미줄처럼 막 꼬여있대요. 그래서 함부로 못 건든다고. 그래서 긴팔 입는 것 같아요. 응? 집에서만 나시. 예전 엄마가 잘라줬는데 언제까지 잘라줄 수 없으니까 이건 제가 오케이. 디자인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. 계속 쓰면서 이 팔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포기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. 중통 아까 먹었어요. 이거는 항생제. 이건 마약성 진통제. 이것도 다른 마약성 진통제. 전체적인 근육이라든가 뼈까지 침범된 정도 범위라면 이 동정맥 기형을 다 제거를 하게 되면 남는 조직이 없습니다. 팔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누웠을 때 기침나서 깨는 거, 특히 잘 때. 기침나서 깨요? 네, 그게 이제 심부전에 빠져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막아야 됩니다. 심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.
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있는 것도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. 이렇게 줄도 잡고 할 수 있으니까. 이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. 세상에 딱 두 개. 아, 감사합니다. 네, 맞춰주세요. 네.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사람들한테 말 걸면서 처음 파울해서 조금 많이 보람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했던 만큼 무섭진 않은 것 같아요. 앞으로 제가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좀 더 당당하게 세상 속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